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핫한 곳 중에 한 곳은 경기도 평택이 되겠죠. 그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그 한 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7개동에 있는 우린필류 아파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9218호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에 평택 지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조사하셔서 가시면 되죠. 그래도 뭐 아파트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판단만 빨리 하시면 되죠. 경기도 평택시 7개동 601번지 우린필류 아파트 101동 1301호가 되겠습니다. 13층이죠? 층 좋죠? 네, 토지 지분은 17.09평이 되겠습니다. 56.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25.71평입니다. 84.99제곱미터가 되겠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33평형, 32평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싸죠?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관리 분석을 해볼까요? 네, 개인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2006년 11월 13일이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근저당이 차순위가 되겠고, 3순위도 개인의 근저당이죠. 그런데 두 번째 차순위 근저당권자가 지금 현재 경매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 배당요구 신청도 했네요. 1월 11일 날 배당요구 신청했죠. 배당요구 종기일은 2월 7일인데요. 현재 차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근저당이 저당권이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현재 청구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배당금 받기가 좀 힘들겠죠. 현재 상황대로는. 물론 뭐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배당 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3순위권자는 더더욱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겠죠? 선순위, 자순위면 2억 5,900만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입자까지 하면 2억 9,90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근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전제하에서 개인은 근저당보다는 저당권이 많죠? 여기도 현재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사비는 좀 필요하겠다. 우리 낙찰 받으면서 그 생각은 하셔야만 합니다. 네, 특별 이 단지의 대체적인 현황을 살펴볼까요? 네, 33평형이고요. 352세대입니다. 2006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총 6개동이 되어 있고 계단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 7,500만원에서 1억 8,500만원 정도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로케이션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곳이 이제 안성 JC가 되겠죠. 경부고속도로고 서평택 제천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그 고덕국제도시가 되겠죠. 고덕국제도시가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곳에 뭐 한참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 아파트도 이제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요, 요 옆에 보면 쌍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쌍용차 공장이 있죠. 그죠? 쌍용 자동차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곳에 있는 우린필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바로 옆에. 이곳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뭐 바로 인근에 있죠.
직선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요. 불과 2km, 직선거리 2km도 안 되죠?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곳에 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그죠? 쌉니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죠? 2006년도에 입주했으니까요. 그럼 뭐 13년쯤 됐나요? 그쯤 되는 아파트가 되어 있다. 대신에 뭐 아주 굉장히 큰 도시화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단지로도 뭐잘 되어 있는 33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아파트가 되겠죠?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현관 입구가 되겠죠? 13층이라서 층도 좋습니다. 네. 현관이 되겠고요. 33평의 아파트에 뭐 표준이죠?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있고요. 주방 거실 되어 있고. 뭐 대체적으로 이렇죠. 아주 잘 된. 우리나라의 32평형, 33평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표준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쯤 우스갯소리로 하면 요즘 가끔 이제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옥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옥의 평면 있죠? 내부 구조. 내부 구조는 결국은 방금 전에 보시는 이런 평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아주 큽니다. 결국은 32평의 아파트하고 내부 평면 구조가 가장 비슷해야 비슷한 것을 좋아하더라. 제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표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백일동 맨 앞에 있는 건이네요. 그죠? 네,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방금 전에 쌍용 자동차 바로 옆에 있고요. 고덕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가격은 뭐 시장에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조사하셔서 응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마치기 전에 꼭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